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그들의 비록 문화가 다르고 그들과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이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강은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마음이 쏘는 건강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설아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은 망가져도 자신은 설령 불행해져도 이 아이는 하나님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축복을 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평생 돈을 쓰고 또 써도 이 돈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에 평생 의식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끼니 걱정하면서 늘 물질이 메말라서 늘 노심초사하며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접한 현실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질병이 어느새 예고 없이 돌아버립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때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딘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빈손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은 많이 지금도 수입은 들어오는데 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오늘 이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 못했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건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은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이 현장에 오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역적 사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출입시켜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밭 앞에 섰습니다. 홍해밭 앞에 서 있을 때 길이 막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군이 건너갔습니다. 이때 성경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학자들이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추산하기로는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서 약 250만 명에서 많게는 350만 명이 홍해바닷길을 건너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숫자입니다. 그들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닷길을 하룻밤 사이 갈라내신 하나님,
그들은 감격과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춤을 추며 환호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을 때 바로 만난 사건이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사막이 물 없으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전부 기적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 불기둥은 밤에 찾아왔을 때 추위에 견디지 못할 때 불기둥을 옆에 세우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맹수들이 야행성 맹수들이 달려들 때 이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폭염이 내려쫄 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낮에는 견딜 수가 없을 때에 거대한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 그날 아침까지도 이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 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싶었냐면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고기는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 문제,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걸 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이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민수기 11장 11절은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모세 자신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왜 내게 이 짐을 지우십니까? 지금 누가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이 모든 백성을 자신이 맡았고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급기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또 고백하냐면 민수기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잉태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들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 묵은 짐을 지우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수많은 기적 속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까마득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여기서 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사건 속에는. 오늘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남 못지않는 직분을 가지고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가정이 내가 가장이라는 자리에 서 있는데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다 보니 경제적으로 하나님마다 되지 않으니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왜 이 가정을 내가 맡아서 내가 이 큰 짐을 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가족들이 내 가족이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내가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또 어쩌면 이러한 독백한 독백을 쏟아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가정이 어려움이 닥칠 때,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고 있습니다. 허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 일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1장 15절에 나로 죽여주세요. 이 곤고함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곤고란 말은 고통, 괴로움을 말합니다. 때론 죽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유혹은 찾아옵니다. 차라리 내가 이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 모습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기도했던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죽음을 한두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환경이 힘들 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마음속으로 남에게 표출하지 못하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을 간직하고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유혹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요 사이 청년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러한 모세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이런 말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말씀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없습니다. 하는 말이 이 모세가 전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민수기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숫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디서 고기를 이 60만 명 보행자만 해도 60만 명인데 어떻게 먹이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보행자 60만 명이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정 숫자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자그마치 많게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약 350만 명까지도 그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엔 뭐라고 말하냐면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양과 소를 다 잡아보세요. 바다의 모든 고기 다 잡아서 모아본 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질을 쏟아붓는데 여러분이 올 2016년도에 이런 많은 질문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온다면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도둑이 들어올 때 소리 없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부어주실 때 이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마스터키를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2편 저편 진 4면 각기 하루길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바람은 모든 것을 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을 몰고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엄청나게 갖다 몰아주시는데 어디에서 옵니까?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매출하기일까요? 중동 지역에서 조류 중에서 가장 최상의 고기, 육질이 좋은 고기는 메추라기입니다. 대단히 구하기가 귀합니다. 이 메추라기 때를 지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중동 지역에서 새 가운데 가장 수가 적은 새가 메추라기입니다. 이 메추라기 고기는 왕실에서 최상의 요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최상의 것입니다. 최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바다에 날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휘저어도 못 잡습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몰아다 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실 때는 이렇게 많은 것을 몰아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2편 저편 진 4면 각기 하루길 지면 위 두 규빗이라 있습니다. 여기 각기 하루길이 어느 정도냐면 동서남북으로 장정걸음으로 하루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갈 때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장정걸음을 걸어갈 때. 그런데 이곳에 하루길 그 사이에 매출하게 쌓이게 합니다. 수백만 마리 아니면 수천만 마리인지 모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다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잡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규빗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손을 장정 어른 손끝을 펴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으로 계산이 됩니다. 약 45cm입니다. 두 규빗이면 90cm가 됩니다. 약 1m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하기 높이가 1m씩 약 쌓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냥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똑같이 그것을 주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물건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이 사람들이 적게 모냐도 시포멜이라 그들에게 다 전부 다 사방에다가 엄청난 매출하기를 다 펴두었다 했습니다.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용문인지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32절까지는 이 사건이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33절이 접어들면서 한 구절 사이에 사건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이세요? 왜 고기 한 점도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질을 한 푼도 내가 내 것 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계속되는 기적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엄청나게 주신 오늘 재물의 복을 내가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재앙으로 치시고 왜 진노하셨습니까? 오늘 이곳을 가르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낸 백성들 거기다 장사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탐욕을 냈다고 말씀합니까? 주셨으니까 당연히 가진 것인데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린 이 사실에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지 우린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세롯이라는 것으로 35절을 보게 되면 옮겨갑니다.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된 그 자리에서 우린 2016년 신년 새해는 하세롯으로 건너가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사건이 터졌을까요?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출애굽 시대에 민수기로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매일 아침 저녁에 너희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매일 아침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늘 대대로 드릴 제사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 아침 저녁에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대로 본문에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32절은 종일 종약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종일 종약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매출하게 정신 팔려서 그것만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약 밤새도록 철야 작업하면서 매출하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또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꼬박 하루 24시간 지나고 또 하루 반나절을 또 이 사람들은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지키려면 예배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말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썼습니까? 세상 일을 많이 썼습니까? 우리는 한 자신을 반문해 봅니다. 과연 나는 수많은 예배 시간 속에서 나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예배가 하나의 악세사리처럼 그러니까 지나쳐버렸는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맞춰서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파수를 맞췄더니 내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그 물질 받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사를 잊어버렸을 때 오늘 복음적으로 예배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히 진노하시게 되고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오늘 이 사건 현장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16년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복을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산천초목은 한서 비가 내려질 때 산천초목은 자랄 수가 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열왕 중에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0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싶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열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뭐 인격이 좋았다 나빴다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예배 자리는,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언약한 자,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교인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강조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오늘 이 사람들은 제사로 맺어진 관계, 예배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되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 형통한 자리 되셔서 2016년도가 오늘 시간 예배와 함께 출발하고 예배와 함께 결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